In the restaurant.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Okay, 그래서 the food in the restaurant의 뜻이 뭐고? The food in the restaurant의 뜻은 뭐고? 그렇죠. 그 식당의 그 음식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in 자, 영어로 쓰면 the food in the restaurant야. 근데 the food in the restaurant를 우리말로 쓰면 그 식당의 그 음식 이런 뜻이야. 우리말하고 영어가 뭔가 다르다는 거가 보이나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여기 어떤 시간 뒤로 지면 뒤로 하고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어요. 암만 길든 말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그 식당 여기에 그 여기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The food는 the food인데 어떤 the food? In the restaurant에 있는 the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길지. 그쵸? 근데 이긴게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뀌어서 is로 바뀌어서 대답하는 사람이 간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It is delicious죠. It is delicious.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it은 그것이란 뜻이고 뭐 대신 왔냐? 그 식당의 음식이란 말 대신 왔죠. 그 식당의 음식. 그렇죠? 그럼 그 식당의 음식이 뭐였어, 아까 전에?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걸 지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우가.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말은 어떤 씨가 뒤로 가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식당 음식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우리말에서 이게 앞에 있다고 영어에서 이게 앞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식당 음식이 뭐였더라? 튀겼잖아. 알겠습니까? 이게 먼저 보인다고 이걸 먼저 얘기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오케이. 만약에 이 세상에 암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다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할 뻔했어? How is the food in the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라고 묻고 대답은 그렇죠. 그렇게 할 뻔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문장을 통해서 식당 음식이 어떤지 묻고 답하는 문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호한테 새로운 거 하나 알려줬어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번에 또 나오겠죠, 또.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공주가 아름답다부터 만들겠죠. 그 공주는 아름답다. Beautiful. 그렇죠. The princess is beautiful. 그러면 이제 누가 니로 바꾸면 Is the princess beautiful? 그렇죠. Is the princess Is the beautiful? princess beautiful?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 너무 기니까 뭘 줄여서 뭐 대신 뭘 써요? princess. 대신에 She. 그렇죠. 그래서 대답에 the princess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she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No, she is ugly. 그렇죠. She is not beautiful. She is ugly. She is not beautiful. She is ugly. No, she is ugl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의 여행은 어떻니?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너의 여행 암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떻니?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너의 여행은 영어로 뭔데? 너의 여행을 영어로 그렇죠. Your trip이죠. Your trip은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자, 그럼 너의 여행 어떻니? 바로 가볼까요? 너의 여행 어떻니?
How is your trip? 그렇죠. How is your trip? How is it? 한국하고 똑같네요. 그거 어때? How is it? 너의 여행 어때? How is your trip? 그러면 너의 여행, 지금 여행 가 있는 친구한테 야, 여행 어떻니?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여행이란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의 여행이란 말할 필요 없이 my trip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It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됐죠? It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지, 안 속네. 속을 뻔했어. My trip is wonderfu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 강아지 좀 봐. 가까이 있는 거한 마리인 것 같아. 멀리 있는 거한 마리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그렇죠. 멀리 있는 거 하나는 that, 가까이 있는 거 하나는 this. Look at that puppy. Look at that puppy. 오케이. 그러면 저 강아지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저 강아지는 그래 그것은 어떻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저 강아지 좀 봐. 그랬더니 그것이 엄청 귀엽나 봐요. It is very cute. It is very cute. 오케이. 그래서 cute의 뜻은 귀여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Very의 뜻은 뭐예요? Very. 매우.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찌죠. 그래서 이렇게 very cute가 뭘만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어찌 어떤이라고 그래요. 어찌 어떤. 어찌 어떤 강아지? 매우 귀여운 강아지. 자, 어찌 어떤 앞에도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어찌 어떻다가 되는 거야. 어찌 어떻다? 그 녀석은 어찌 어떻다? 매우 귀엽다. 어쨌든 어떤 시 앞에 뭐 있는 거예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어떻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그다음 뭐? 너는 그렇죠.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You 다음 뭐라고? You? You are don't like. 어? You are. I. Okay. 그렇죠. 비동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you are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you are는 너의인데 너의 좋아하지 않는다야.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넌 좋아하지 않는다. 네, 넌 좋아하지 않니? 자, 다시.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오케이. 그래서 you가 don't like 한다. 누가다. 누가 you가 don't like 한다. 그럼 얘를 묻는 느낌에 들게 고치면 되겠네. 그치? 넌 좋아하지 않니? You don't like? 오케이. 여기 있네. Don't가 벌써 억지로 꺼내야 될 녀석이 밖에 있네. 근데 합쳐졌네. 그럼 넌 좋아하지 않는다. 넌 좋아하지 않는다. Don't you like? 아니,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Don't you like? Don't you like? 자, 이건 선생님이 이 문장을 통해서 약간 다른 걸 가르쳐 준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동안은 너는 좋아한다를 넌 좋아하니로 만드는 것만 했어. You like를 do you like 하는 것만 했어.
근데 이번엔 not을 집어넣은 걸 묻는 걸로 바꾼 걸 보여주는 거야. not이 들어가 있는데 묻는 걸로 바꾸는 거야.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뭐라고? 아니, 넌 좋아하지 않니가 아니고요. 묻는 거 아닌데요.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try. 익숙하게 만들란 말이야, 지금.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Don't you like?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Why 그렇죠. Why don't you like this? don't you like this? 그러면 this는 이것이란 뜻이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그것이라고 바꾸면 되겠네. 그것이 어떻기 때문에 이러면 되겠대. 그러면 this 대신에 문장 속에 this가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있어요? it이 들어있어서 대답이 이렇죠. Because it is ugly. Because it is ug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다음 문장.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다. 오케이. Your 다음에 is를 쓴다고? Your is boyfriend 이렇게 하나요? 오케이, 너의 남자친구를 붙여놔야 되는데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어? 중간에? 오케이, 왜 묻는 말을 하나요? 묻는 말을 시키지 않았는데 왜 묻는 느낌이 들게 말하나요? 너의 남자친구가 잘생겼다. 그렇지. 누가다. Your boyfriend is handsome. Your boyfriend는 안만 길어봤자. Okay. 지호가 왜 is를 이상한 위치에 자꾸 넣는지 잘 모르겠어. Okay. Your is boyfriend야. Your boyfriend is handsome이야. 오케이. Okay. 이거 is의 위치를 왜 이상한 데 넣는지 잘 모르겠네. 오케이. Okay. 왜 거기에 your 다음에 왜 is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씩.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나?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더 누가다부터 다시 합니다. 너의 남친은 잘생겼다. Your boyfriend is handsome. 오케이. 네 남친 잘생겼니?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he handsome? 그는 잘생겼니? Is he handsome? 오케이. Is your boyfriend handsome?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남자친구가 어떻다. My boyfriend 할 자리에 대신에 he를 넣어서 대답이 My boyfriend는 보이지 않고 대신 he가 보이죠.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B는 뭐 대신 왔어요? Boyfriend. 그냥 보이프렌드? 오케이. 너의 남친 잘생겼니? 그래. 너의 남친 잘생겼니? 그래. 너의 남친 잘생겼니? 그래, 너의 남친 잘생겼다. 이릅니까? 응? Is your boyfriend handsome? Yes, my boyfriend is handsome. My boyfriend is not ugly. My boyfriend 길어서 귀찮아서 대신 he로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도 수고했고요. 잘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떠시 끝났고요.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있는 두 가지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익히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늘 고생했어.